제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문화왕국 탐라, 신명을 펼쳐라라는 슬로건으로 탐라인들의 삶과 문화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설문대 할망의 춤사위가 시작되자 한라산이 점차 모습을 갖춰갑니다. 오곡씨를 전해준 여신 지청비와 연인 문도령의 우아한 춤가락이 이어지고 영등할망이 풍요를 기원하는 신명나는 춤을 펼칩니다. 제주 신화 속 여신들을 현대예술로 표현한 탐라문화제 개막 공연입니다. 개막식이 열린 제주시 탑동광장에는 문화의 등불을 켜는 재화의식이 열렸고 신마디 공연 등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무용 같은 것들 보기가 쉽지 않은데 집이 근처라서 또 가깝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좋은 경험도 되고 아이들도 즐거워해요. 탐라문화제 출연팀과 43개 읍면동 풍물패가 문화의 길축제도 열어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제주시 중앙로에서 열렸던 퍼레이드가 올해 처음으로 신제주 일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내용을 빌려 신화 속 제주 신들을 축제에 녹여 하나의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자랑이 문화유산인 만큼 그거와 연계시키느냐면은 앞으로 점점 발전해서 탐라문화제가 하나의 세계적 또는 전국적 행사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탐라문화제에서는 제주 전통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 등 문화 교류 행사가 열리고 관람객들이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